네, 사실 이런 자리도 처음이라서 조금 영화과 볼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시사회라는 걸 하는 것도 되게 설레면서 긴장도 동시에 되기도 하는데 일단 너무 정신없게 딱 보려고 앉았는데 딱 레원이 형께서 어쩌다 너무 처음 영화 보면 너무 너한테만 집중해서 볼수 있는데 그거에 너무 갇히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한번 봐봐라고 영화 시작 전에 옆에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내려놓고 편하게 봤는데 일단 너무 재미있게 본것 같고 좀 너무 슬퍼서 몇번 울기도 했는데 네, 너무 재미있게 봤고 지금 이 순간 자체가 좀 되게 뜻깊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종석 배우님과 함께 호흡 맞추신 순간 때 질문해 주셨습니다. 네, 종석 선배님이랑 종석이 형이랑 같이 형제로서 호흡을 맞추게 돼서 일단 너무 저한테는 영광이었던 것 같고 형이랑 같이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 형을 한번 봤을 때 한번 언젠가 그럴 날이 올까라고 했었는데 이번 작품 통해서 그렇게 하게 돼서 저도 형이랑 너무 신기하다고 얘기를 나눴었던 것 같고 역할을 하면서도 형 덕분에 더 태룡이한테 몰입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상황 속에서 좀 어려운 씬이나 형 이거 혹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어떻게 하면 어떻게 비춰질 것 같아요? 뭐가 좀더 좋을까요?라고 조언을 좀 구했을 때 형이 성심성의껏 되게 편하게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?라고 얘기를 해줘서 저는 너무나도 실제 친형과도 같이 너무 고마운 형이었습니다. 고마워요.